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문제 푸는데 와 씨부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수업 알지? 수업에서 그 가장 큰 포인트는 필기한 거를 보지 않으면서 숙제를 해서요. 알겠어요? 그 선생님이 필기해준 부분 포인트로 잡아준 부분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천일문 쭉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진도 나간 부분까지 어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니네가 이제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뭐 교과서가 됐건 외부 지문 뭐 모의고사가 됐고 외부 지문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그런 데서 다 문법 포인트나 서술형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 그거 지금 요거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 자, 72번하고 80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해석해보면 되잖아.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죠. 네. feelings가 주어가 아니야. to express가 주어고. 자, 명사구나 명사들은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바꿔야 돼요? is로 바꿔야 되죠? is.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가 문법 문제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대절이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까지가 얘도 others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 대절이 주어인 거지, 그지? 그럼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 이거잖아요,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3번을 해석해보세요. Where do you come from? 너가 어디에서 왔는? 지. 모모 지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 의주동이잖아. 근데 이거 요거만 보면 이거는 그냥 의문문이죠? Where do you come from? 하면 퀘스천 마크 붙여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빼면 돼요? 두만 빼면 되죠. 그럼 의, 주, 동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죠? Where are you going? 하면 뭐야? 너 어디 가니? 이거잖아. 얘는 의문문이죠? 여기만 이렇게 되면. 근데 얘도 의주동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얘는 you하고 are를 바꿔야 되죠. 그죠? 얘는 비동사니까 앞으로 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얘는 일반 동사니까 되는 거고. 이해돼요? 선생님이 포인트는 다 가르쳐 주는 거라고. 자, 근데 그렇다고 지금 안 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선생님 말했지? 머리를 열고 세 번 정도 하면 다 알게 돼. 알겠어? 근데 그 전에 알게 되면 더 좋은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조건 잘 읽어야 돼요. 나중에 조건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하고 단어 추가 가능하대. 그치? 자, 어떻게 변해 왔는지로 끝났네요. 지. 그죠? 그럼 얘도 뭐야? 뭐로 하라는 거야? 의주동. 그치? 근데 어떻게 해당되는 거 써줘야 되죠? How.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말할게.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걸 포인트를 적을 때 클라이밋이 있는데 클라이밋은 아, 여기다 어를 붙여야 되나 덜을 붙여야 되나 이런 건 포인트가 아니야. 알겠어? 만약에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그러면 써주거나 덜을 써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포인트가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나중에 서술형 쓸 때도. 자, 그러면 의 주어가 뭐예요? 기후 가잖아. Climbing. 그죠? 그 다음에 have change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지? 뭐 의주 동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시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7번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이거죠. 그죠? 근데 얘는 지로 끝났는데 의문문은 없어. 의문사는 없어.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 쓰는 거야? if나 whether. 근데 주어 자리에 쓰니까 뭐 쓰지 말라고 했죠? 주어 자리는 뭐 쓸 수 없다고 그랬어. if나 whether 중에 if를 쓸 수 없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whether 써야죠. 그죠? whether 쓰고 웨더가 의문사 대신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 뭐예요? you니까 비동사 are로 맞춰주면 되고 which or poor 여기 써주면 되죠. 그지? 자, 그리고 요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그 영화에서 이거 안 좋네. 영화에서는 빼세요. 뭐 in the movie 그죠? 자,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그죠? 지 이거잖아. 그럼 얘도 의문사 뭐예요? whom 그죠? 형태 목적어니까.
Mary의 목적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the main character. 자, 그 다음에 the main character가 단순해요. 그럼 Mary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요? Mary's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관객에게 흥미롭게 한다. 근데 얘도 의주동이니까 interest에 뭐 써줘야 돼요 또? S 붙여줘야 되겠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서진이가 틀렸으니까 서진이가 한 대로 한번 이거를 다르게 바꿔볼게요. 서진이가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거 자, 누가 주인공과 결혼하는지죠. 그럼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주인공과 결혼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진아, 그래. Who?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네.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그러니까 marriage죠. 누구와? 주인공과. 그러니까 더 메인 캐릭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쓰면 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또 있나요? 아, 또 있네. 자, 어느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하는 지 해볼게요. 어느 친구들을, 여기선 포인트는 뭐야? 또 하나의 포인트. 어느 친구들이잖아. 그죠? 당신이 선택할 지. 그럼 여기 뭐예요? 의문사, which, friends, 주어, 당신이, you, 선택할지. 선택하다. choose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수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have a influence on, 알겠죠? 근데 여기 의주동이니까 이거 못 써야 돼. have가 아니라 has.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준이가 여기 아까 해석 틀렸으니까. 서준이가 아까 어떻게 했죠? 해석? 서준이었나요? 이거 서준이. 이게 저기였구나. 이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거? 어느 친구들이 아니라. 어느 친구들이 너를 선택할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느 친구들이. 얘는 똑같네요. Which friends? 그죠? 그럼 얘가 어느 친구들이니까 얘가 의문사이면서 뭐야? 주어죠. 선택할지. 선택하는 거 똑같네요. Choose 누구를? 너를. 이렇게 다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자, 선생님이 대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냥 장문이야. 장문이 끝판왕이야. 왜냐면 장문할 때는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진짜 S가 붙냐 이런 거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장문을 벌써부터 장문 연습하는 거는 이 구문을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하면 장문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좀 꼼꼼하게 봐라. 꼼꼼하게. 지금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그런 게 보인다고.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게요.